자, 지금부터 스페니쉬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니쉬 오믈렛에 들어가는 재료는 달걀 3개, 그리고 청피망, 양파, 양송이, 그 다음에 토마토, 베이컨, 그리고 양념은 버터, 생크림, 그 다음에 토마토 케찹, 식용유, 소금, 후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페니쉬 오믈렛은 채소 손질을 먼저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채소의 크기는 0.5cm로 네, 굵게 다지는 것처럼 먼저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피망을 0.5cm로 굵게 다지듯이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썰어 주시는데요. 양파는 껍질을 좀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썰어야 같은 크기로 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0.5cm로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토마토를 썰어 주시겠는데요. 네, 토마토는 꼭지 부분과 씨를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껍질도 칼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껍질은 제거를 해주시고 나머지 토마토를 썰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팬에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컨을 먼저 팬에다가 넣고 볶아주실 건데요. 베이컨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베이컨을 넣고 살짝 베이컨을 넣고 볶아준 다음에 여기에 버터를 좀 넣어서 나머지 채소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넣어서 볶아주면 양송이, 양파, 넣어주시고 피망도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마지막에 토마토, 썰어놓은 토마토를 넣어서 볶아주시고 여기에 토마토 케첩을 넣어주겠습니다. 토마토 케첩까지 넣어서 재료를 소에 토마토 케찹을 넣어서 네, 잘 볶아졌으면 마지막으로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고요.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달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달걀 3개를 네, 잘 까서 여기도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요. 생크림을 넣어서 잘 달걀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진 달걀은 채 한번 걸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달걀물이 준비가 됐고 예, 볶은 채소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페니쉬 오믈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니쉬 오믈렛의 팬을 먼저 식용유를 이용해서 팬을 한번 먼저 달궈주시고요.
오믈렛은 팬이 코팅이 잘 되어 있고 또 팬이 잘 달궈지지 않으면 오믈렛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팬을 먼저 달궈주시고요. 이제 버터를 여유있게 좀 녹여주시겠습니다. 오믈렛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버터를 좀 여유있게 녹여주시는 게 오믈렛을 하시기가 좀 수월합니다. 버터를 먼저 달걀물을 부어서 스크램블을 재빠르게 만들어주시면 스크램블을 팬에 3분의 1 한쪽으로 스크램블 된 달걀을 이렇게 몰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아까 준비된 볶은 속 재료를 가운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아까 준비한 소를 중앙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넣어서 이제 오믈렛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을 몰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 재료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넛비공 모양으로 오믈렛을 잘 말아서 이제 완성 접시에다가 담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스페니쉬 오믈렛을 완성하였습니다.